아, 저는 이제 3, 4학년이라 낭만이 있을 나이는 아닌데 신입생들 되게 막 CC도 되게 하고 싶고 막 캠퍼스도 막 거닐면서 막 사실 그런 게 좀 낭만이죠. 이게 좀 그 내일 가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어디 앉을까? 내지는 그 친구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설레임. 뭐 그런 저는 CC였거든요. CC였다고요? 네, 제가 CC. 세호 씨하고 아니, 어떤 뭐 그런 CC가 아니라 캠퍼스 커플이었죠. 근데 아직도 설레는 게 이제 기숙사가 있고 학교 가는 그 버스가 있는데 유독 한 친구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날 영어 수업 시간이라서 딱 들어갔는데 딱 와도 왜 또 있는 거야 그 친구. 그 친구가 그래서 인연인가 하다가 제가 수업실 잤어요. 근데 누가 깨우는 거야. 그 친구가 깨우는 거야. 교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근데 자꾸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매점에서 라면이나 한번 먹을까요? 이렇게 조크를 좀 날려봤어요. 아 근데 원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원준 씨 제가 보다가 원준 씨 표정을 봤거든요. 내 표정하고 비슷하더라고. 네, 미안합니다. 아, 그러면 뭐 갈까요? 유키스? 좋아. 얼마나 좋았으면 좋아라고 얘. 자, 하나 골라볼까요? 천? 천. 네. 흔히 복수를 꿈꾸거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말할 때 천추의 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때 천추란 천번의 이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나라, 2번 저울, 3번 가을, 4번 송곳. 되게 어렵네요. 네. 3번? 3번 가을. 네, 왜? 가을. 천번의 가을. 이지 않을까? 네, 이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천추의 한. 네.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 드립니다. 네. 정답은요? 3번 가을. 정답!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럼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가져가면 돼요. 감사합니다.